한국에는 사극, 영화, 드라마가 참 많습니다. 덕분에 사극을 통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도 참 많고요. 그래서 사극을 더 재밌게 보면서 역사를 더 재밌게 알아보는 코너를 마련해봤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인물, 설정, 그리고 장면이 실제 역사에 기록된 것이라면 영화가 더 재밌겠죠? 동시에 영화와 역사의 다른 점을 알아보고 역사를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도 될 수 있고요. 그럼 저와 함께 영화와 역사를 더 재밌게 즐겨보실까요? 오늘은 영화 전란을 한번 다뤄봅시다. 일천즉천. 영화는 정열이 배난 얘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정열이 배난은 이전 영상으로 이미 올렸죠? 그러니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고요. 천영은 양인 신분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비가 됩니다. 천영의 어머니가 빚을 못 갚아 노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천영을 베고 있었단 이유로 신분이 조정된 건데요. 이 당시 조선은 일천즉천, 한 번 천하면 줄곧 천하다 라는 제도를 따랐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도 노비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천영은 어미를 따라 노비가 된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노비였으면 또 모를까 여태 양인으로 살다가 너 노비였다며? 라고 밝혀지면서 강등당한 천영 입장에선 억울했겠죠. 자,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어? 세종의 노비 종무법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조선은 원래 건국됐을 때 고려의 법을 따라 일천즉천을 시행했어요. 그러다 태종 때 이걸 노비 종부법, 자식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른다로 수정했고요. 세종이 이걸 다시 노비 종모법,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로 수정했어요. 엄마는 확실한데 아빠는 나중에 거짓말할 수 있으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세조 때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면서 이걸 다시 일천즉천으로 되돌립니다. 그니까 세종이 노비 종모법에서 노비 숫자 늘리려 했다, 세종은 조선을 노비 국가로 만들려 했다 같은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어 그 뒤로 조선은 일천즉천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극중 배경이 되는 선조 시절에도 일천즉천에 따라 천영이 노비가 된 거죠. 대리시험. 천영은 종렬을 대신해 무과 대리시험을 칩니다. 실제로 편법으로 과거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원균이 바로 아버지 덕에 과거에 부정합격을 했는데요. 결국 이게 탄로나면서 원균의 아버지는 탄핵을 당하고 원균은 불합격 처리를 당해 재시험을 봐야 했죠. 이처럼 과거 시험에 부정으로 합격한 사례는 조선시대 때 꽤나 존재했습니다. 쉽진 않았겠지만 천영이 대리시험을 본 것도 어쩌면 가능했을지 모르죠. 근데 얼굴이 너무 다르지 않나? 바로 들킬 것 같은데. 임진왜란. 그리고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영화에선 전쟁 자체보다 전쟁 당시와 그 후에 왕과 백성의 삶이 어땠는지에 초점을 맞췄어요. 임금 선조는 수도 한양을 버리고 도망쳤고 백성과 노비는 버려진 채 왜군의 침략을 맞아야 했죠. 분노한 노비는 주인집을 불태우고 분노한 백성은 궁궐을 불태웁니다. 영화에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경복궁이 소실된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백성이 태웠단 얘기도 있고 일본군이 태웠단 얘기도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군이 한양에 입성할 때 경복궁을 봤단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백성과 노비는 노비 문서나 땅 문서를 보관하던 관청 정도를 태우고 나머지는 일본군이 태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바로 궁궐이 타는 모습을 본 선조의 반응입니다. 나 백성이? 아니 왜? 백성이 왜 화났는지를 아예 이해조차 못하는 모습이 뭔가 웃기면서도 아, 이게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선조의 이미지구나 라는 게 팍 와닿아서 짧은 장면으로 잘 전달했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나루터에 도착한 선조는 강을 건너기 전에 잠깐 쉬면서 조촐한 식사를 대접받죠. 그러다 백성들의 습격을 받아 서둘러 배를 타고 도망치고요. 재밌는 점은 여기서 등장하는 장면, 대사가 상당 부분 실록에 적힌 그대로라는 거예요. 선조가 초라한 식사를 얻어먹는 장면도
선조가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도망치는 장면도, 그리고 왜군이 강을 넘어오지 못하게 주변 민가를 싹 쓸어버리라고 명령하는 장면도 전부 실록에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선조가 나루토를 건널 때 백성의 습격을 받았단 건 없습니다. 이건 없는데 선조가 평양성에 다다랐을 때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러자 대신들이 나서서 절대 평양은 안 버릴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에 선조가 몰래 도망쳐버려요. 이 장면을 오마주해서 나루토 씬에 넣은 것 같죠? 의병과 포상에 관한 부분은 앞서 의병편에서 다뤘으니 여기선 넘어가겠습니다. 백성의 실태. 영화에선 전쟁이 끝난 뒤 백성의 삶과 양반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담벼락 하나 사이에 두고 백성은 쫄쫄 굶고 있는데 양반은 잔치를 벌이고 있죠. 실제로 전쟁이 끝난 뒤 백성의 삶은 참담 그 자체였습니다. 토지는 황폐해지고 온갖 전염병이 나돌았으며 먹을 게 없어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자들이 태반이었는데요. 실제로 실록에는 백성이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다는 보고가 적혀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에 굶주린 백성들이 심지어 인육을 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길가에 놓인 시체엔 살점 하나 없이 뼈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심지어는 산 사람을 죽여서 내장과 골수를 파먹는 자들까지 있다 하옵니다. 순회와 항회. 자,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던 양반의 갓이 벗겨지는데 원래 머리를 밀었네. 이 양반은 전쟁이 터지자 일본에 항복해서 앞잡이 노릇을 했다가 전쟁이 끝나니까 또 조선으로 귀순해 양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순회라고 해요. 순회와 항회 둘 다 변절자를 나타내는 말인데 왜군을 기준으로 한 명칭이에요. 원래 조선인인데 왜군에 순종한 자를 순회라 하고, 원래 일본인인데 왜군에 항전한 자를 항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순회로는 함경도의 국세필이 있습니다. 함경도는 원래부터 조선 조정으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던 지역이었어요. 날씨는 춥지, 농사는 잘 안 되지, 퍽하면 위에서 여진족 쳐들어오지, 살기는 척박한데 조정으로부터 차별까지 받으니 민심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선조의 포악한 두 아들 임해군과 순하군이 여길 가서 난동을 피우니 함경도 주민들은 왕자들을 포박해 가토 기요마사에게 바치며 순회가 되길 택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의로운 백성이 있었으니 정문부를 필두로 의병이 일어나 다시 함경도를 탈환해내는데요. 이때 국세필도 이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죠. 또 항해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야가 김충선이 있습니다. 사야가는 가토 기요마사의 휘하 장수였어요. 가토의 군사 22,800명 중 무려 3,000을 지휘하는 중위급 장수였는데요. 사야가가 자라던 시절 일본은 난세 중의 난세, 센고쿠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이 시대를 일본의 온갖 영웅 호걸이 등장하는 흥미진진한 격전의 시대로 바라보지만 당시로서는 지옥과도 같은 난세 중의 난세였는데요. 사야가는 그러한 일본의 풍속에 환멸을 느끼는 반면 조선과 중국의 유학 문화에는 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도 반대했으나 결국 전쟁이 벌어지자 넘어오자마자 항복하고 조선으로 갈아탄 건데요. 이후 사야가는 조선군에 조총을 보급하고 이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도맡아 합니다. 선조의 진실. 영화에선 선조라는 인물을 민생 따윈 1도 관심 없고 오로지 궁궐 건설에만 미쳐있는 폭군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명백한 거짓이에요. 아, 물론 왕권을 회복하려고는 했어요. 그래서 공신 목록에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운 무관보다 자신을 따라온 문관을 훨씬 후대했죠. 그리고 선입파동을 여러 번 일으켜 왕권을 회복하려 했고요. 이는 분명 잘못한 겁니다. 근데 적어도 궁궐 건설에 관해선 선조에겐 죄가 없어요. 선조는 전쟁이 끝나고 거의 9년이 지나서야 경복궁도 아니고 창덕궁 중건을 시작합니다. 조선은 왕조 국가예요.
당연히 왕의 위신이 살아야 편하게 정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궁궐 하나 짓는 것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선조는 민생이 회복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줬고 그 다음에도 크게 욕심내지 않고 창덕궁을 지으려 했어요. 반면 궁궐 공사에 미쳐서 국가 재정을 파탄낸 인물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이야말로 민생보단 자신의 위신에 더욱 관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궁궐을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나, 그것도 한 번에, 그것도 어떤 건 청기와 황기와로 도배를 하면서 미친 듯이 지으려 했어요. 한 번은 아예 천도까지 하려 했다니까요. 결국 무리한 토목공사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반란으로 축출당하기까지 했죠. 물론 그렇다고 선조가 좋은 인물이란 건 아니에요. 선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른 여러 영상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선조 참 잘못 많이 했고 앞으로 다룰 영상들에도 잘못한 거 많이 나와요. 다만 선조는 악이라 규정하고 선조 잘못이 아닌 것까지 다 엮어서 선조는 나쁘니까 이것도 선조 잘못이야, 저것도 선조 잘못이야 이렇게 하는 건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알아요. 영화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화는 그렇게 봐도 되죠. 다만 거기서 멈추고 그게 진실이라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는 다르다는 점을 알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영화 속 장면과 실제 역사를 비교해가며 같은 점 그리고 다른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살펴보니 영화도 더 재밌고 역사도 더 재밌지 않으신가요? 다만 영화는 영화일 뿐 극적인 요소를 위해 실제 역사와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전부 역사 왜곡이라 욕하기보다는 아, 이런 게 다르구나 라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러 사극을 다뤄볼 예정이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